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1% 이상의 낙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에 파월 의장이 그동안 고수해온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테이퍼링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대형주 위주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아래꼬리 달면서 현재 1% 이상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870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재 4천억 원 가깝게 매수 규모 확대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낙폭은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데요. 현재 0.28% 하락한 96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30위권 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화학, 철강,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대형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이 두 종목도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어온 중소형주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게임과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장은 차익실험 맵을 소화하면서 음봉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 장 이렇게 코스피 2900선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은 좀 대형주 쪽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많이 빠지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반등이 뭐 1% 정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어제 빠진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빠진 흐름에 비하면은 좀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반등이 지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등 나오는 종목들의 그 패턴이 조금 좀 한 곳에 좀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 자체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아직까지 뭐 어제까지 만회하고 다시 이제 반등 나온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일단은 뭐 코스닥도 좀 있으면 이제 양전으로 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올라오면서도 어제 빠진 매도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거래가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반등 나올 때
적어도 오늘이랑 내일 정도의 반등 나오면서 어제 하락했던 그 거래 대금 이상에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바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잡혔구나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직은 나오는 매도세에 비해서는 매수세가 좀 약한 부분이고 오늘 뭐 외국인이 4천억 매수, 기관이 1,400억 매수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매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거래 자체가 얼마 안 되면서 이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매수가 없는 거지 매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좀 적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30분가량 빠질 때에도 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는 다행히 매수세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뭐 오전장에는 매수세가 좀 부족했지만은 지금 장 중반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 시장에서는 다행히 매수세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뒤 볼 거 없이 그냥 강하게 매도가 나오더니 또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뉴스도 없이 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어제 미국 증시는 뭐 다우지수가 2% 가까이 빠지는 급락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회복이 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증시가 어떤 뉴스에 반응을 하는 건지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좀 이제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요즘 시장 자체가 특별한 그 뭐 거시적인 뉴스나 이제 이런 거에 반응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혔나,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까지 좀 중요한 상황까지 왔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조금 오늘부터 그러니까 사실 어제부터죠. 어제 오늘부터 좀 제가 특별하게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원 정도가 내렸었고 네. 오늘도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지만은 6원 정도 좀 급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 내려오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는 그럴 땐 달러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달러가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랑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선진국들의 통화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신흥국의 통화가 올라가는데 어쩌면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신흥국의 저가 메리트를 알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안 좋은 상황을 아시아 증시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 좀 방법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이번에 좀 바닥이 잡혔을 때 기관이 첫 번째로 매수를 해주면서 바닥이 잡히고 그 뒤에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 대안으로 우리 증시나 중국 증시를 선택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율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업종은 일단 당연히 반등 나올 때는 대형주부터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지금 강하게 먼저 올라오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코스닥도 이제 막 양전을 좀 했는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게임주나 아니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인 지금 흐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직은 추세적으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오고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된다고 하면은 국내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포함한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겠죠. 이제 그쪽들은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고 달러가 약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추세가 강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게임주나 2차전지 소재주들 좀 위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투자 판단할 때 환율이 일단 좀 제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또 그동안 나온 매도에 비해서 굉장히 거래가 적게 나오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보다는 수급이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가 이 미국 증시의 대안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기대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의 추세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ECS인데요. 자, 이 종목 재택근무 관련주라서 최근에 이 비대면 관련주들 다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오미크론이 우리나라까지 유입됐느냐, 네. 되지 않느냐, 확산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중증자들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주들, 재택근무 관련주들 한 번 더 시세를 볼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11월 23일 날 6,310원에 추천드렸고 지금 6,280원이거든요. 30원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증시가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올라간다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ECS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도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CS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가능하시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검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진행이 되죠. 일정 들어볼까요? 지금 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반등을 한다고 우리가 내일도 반등할 거라는 장담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네. 여러분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의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추고 계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에 저희 라이브 방송들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지수가 좀 빠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빠진 것도 있지만 남들 종목도 빠졌거든요.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종목도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차기 전략과 또 기술적 분석 툴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 6시에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또 유익한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찍고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 안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6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미리 대기하고 계셨다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QR코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올해 장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연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번 달 이제 마무리 전략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일 고수의 픽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질문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 드린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휴로 시작하는 휴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최근에 또 친숙한 종목입니다. 힌트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쉽습니다. 다들 최근에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지속적으로 뭐 종목 선호도 자주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또 흐름도 좀 좋은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좀 보셨을 만한 종목인데요. 일단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1만 원 후반대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장이 좋으면서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네. 아,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말씀드릴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좀 친숙한 말로 진단키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장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조정세를 좀 보여주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이랑 좀 거꾸로 가는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은 완전히 반등이 나올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지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칭 수단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추세가 한번 만들어진 뒤에 좀 이렇게 막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고 조금은 차라리 오늘처럼 좀 조정 나왔을 때 좀 오히려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휴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휴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또 오늘 확진자 수가 또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었잖아요. 진단키트 계속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실제 저희 사무실도 좀 진단키트를 좀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네.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기업체마다 다르지만 인터넷에서 보니까 네. 두 개 한 세트에 7천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괜찮은데요? 되게 이제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그 PCR 검사를 하는데 이제 진료소를 가면은 선별검사소를 가면은 가서 이제 코로나를 걸려올 지경입니다. 통상 이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건데 거기 뭐 줄을 쭉 서 있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는 갑자기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에 부담감이 있다가 오늘은 갑자기 그게 마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지만 이게 이제 오늘은 좋았지만 또 내일 또 빠질지 어떨지 지금은 누구도 당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위에도 베팅을 해야 되고 아래도 베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버스나 이런 것들로 해치를 하시는 건 방법이지만 코로나 부담감이 있는 시기에 오히려 확진자가 늘었을 때 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사실 그 전전날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진단 키트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오미크론까지도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고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좀 조정을 줄 때 볼 수 있는 종목, 계좌를 좀 방어하는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휴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휴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다라는 오늘 힌트를 들어봤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2차 힌트 때는 이름 힌트를 준비해봤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 으로 여러 가지 사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픈베이스 매수가 3,500원에 비중 5%, 매수가 부근인데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3,45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매수가 부근인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다행히 막 되게 높진 않으셔가지고 네. 다 좋은 것 같고요. 다 그리고 오늘도 반등도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오후까지 지금 이제 11시 20분인데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까지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시다가 지금 매수가가 정확하게 11선 정도에 좀 걸쳐지거든요. 그 정도가 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택근무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때는 오늘 5,000명이 넘었다는 이슈 때문에 아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어제랑 그저께 잠깐 주춤했다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급하게 확진자 수 늘다 보니까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데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21세에서 딱 조정 끝나고 급반등 나오는 게 나쁜 흐름 아니고요. 그다음 뉴스 나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을 일단 뭐 테마주로서의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딱히 막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이런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한 3,500원에서 더 이상 못 오르고 조금씩 주춤주춤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약손실이어도 좀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확인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오늘 흐름 잘 확인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1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화학 매수가 40만 원에 비중 20%. 오늘 좀 올라왔는데도 손실이 큽니다. 어떻게 하죠?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효성 그룹주들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바닥권 한 20만 원 이하에서 25만 원 이하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은 15% 가깝게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SK 메트리얼즈의 분할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한 번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특수가스 분야에서 이제 투자할 만한 이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가신 가격이 너무 고점이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는 살 때가 아니고 팔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한 45만 원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산 부분이고 지금 사신 구간을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까지 나와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세 반전을 해주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는 추세 반전해주는 시그널이 나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근하겠다고 하면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 구간을 지켜주는 쌍바닥 자리가 좀 나왔기도 했고 오늘 거래량에 실려있는 지금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지켜지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목표가를 짧게 31만 원까지 일단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전에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가 박스권 하단 정도가 31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놓고 대응하시고 지금 이제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게 손절은 못하겠는데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시다 보면 손실을 보시기도 하고 수익을 내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손실을 보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걸 복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리랑 매도자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접근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30만 원 만약에 31만 원이 넘어가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돌파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 라인 지켜주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가격대라는 설명 드렸고요. 일단 1차 목표가 31만 원 제시해드렸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면서 보유하는 전략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2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매수가 42만 원에 비중 5%. 익절해야 할지 더 들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대체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5%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51만 3,1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은 많이 나시긴 하셨는데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가져갑니다. 저 같으면 이제 갈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2차전지 조정 나올 때 뭐 같이 조정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조정이 나오는 2차전지 소재주들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보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종목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한두 종목만 수익이고 나머지가 다 손실이면은 그 수익 난 거 팔고 손실 난 거 물타고 싶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이나 게임주들에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안 되고 손절이밖에 안 손절하거나 추매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2차전지 소재주나 게임주들은 오늘 같은 날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많이 빠진 종목들 반등 나올 때 물타고 싶을 겁니다. 진짜 그 정도의 지금 투자 행태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거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난 흐름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쭉 나왔냐 그게 아니고요. 상승 추세가 끝나가는 과정을 횡보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조정이라 그래요. 상승 추세 내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없냐를 좀 체크하는 구간이지 여기가 이제 이거 오늘 많이 빠지는데 아까운데 좀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뭐 실제로 게임 2000년 소재주들 말고 게임주들로 가면요. 위메이드나 뭐 넥슨 게임 이런 거 뭐 하루 20% 빠졌다가도 이틀 3일 뒤에 막 30% 50% 올라가면서 다 만회를 해버려요. 그래서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빠질 때도 물론 이렇게 한번 빠질 때 많이 빠지기도 하니까 일단 오늘 한번 좀 버텨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좀 위험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가격대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한 48만원에서 49만원 정도 되거든요. 즉 그 이상에서는 빠져도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빠질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 목표가를 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 목표가는 딱히 정하지 마시고 뭐 48만 원 이탈 전까지는 뭐 버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익절가 48만 원에서 다시 9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케미칼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20%, 더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드라이아이스 업체라서 뭐 배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까요? 오히려 손절가를 짧게 잡고 지금 들어가셔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요즘은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 신선식품들 같은 경우에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채워져서 오는데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시켜 먹습니다. 고기도 시키기도 하고 네. 신선식품을 시키기도 하고 할 때마다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름 시즌에 한채 수혜를 받았는데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종목이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최근 장도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사셨던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셨던 가격대가 거품이 들어가 있는 가격대 사셨어요. 소위 말해서 뉴스가 나오고 한참 주식을 부양시켜 끌어올릴 때 사셨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인근이 되면은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정고점 인근에 되면은 손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뭔가 지금 급하게 사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누군가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심을 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현재 오히려 전에 지지해줬던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한 480일선 장기 이평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이 깨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까지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2만 원에 사가지고 11,800원까지 오셨으니까 만 원짜리 손절가를 조금 더 잡아보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보유하시고 손절가 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퀴즈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휴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2차 힌트, 사진 힌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두 글자에 대한 사진 힌트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실 것 같습니다. 추억의 캐릭터.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 초반? 이때쯤에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이름이 써있네요. 한국어 이름으로는 엽기토끼인데 땡땡마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오늘이 또 12월의 첫날이잖아요. 겨울 특집으로 한번 끼워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핫초코 위에 이제 저 하얀 것들 땡땡멜로라고 하죠. 이름이 비슷한데 어쨌든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앞에 두 글자를 오늘의 종목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세 글자를 아시면 마지막 한 글자는 뭐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힌트 어떤가요? 일단은 추억이 됐네요. 저기 네. 앞에 있는 엽기토끼. 네. 저 친구를 제가 옛날에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아 그때 한참 인형뽑기 유행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저랑 이제 만나던 아가씨분들은 여자분들은 다 저거 하나씩 달고 다녔습니다. 얘도 뽑아주고 다음에 얘랑 진짜? 헤어지고 얘 사귀면 얘도 또 뽑아줘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사귀던 친구는 그냥 유행이었기 때문에 다 저거 하나씩 달고 있었는데 저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형뽑기 잘하세요? 이게 돈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네. 주식도 잘 하시려면은 돈을 네. 잃어보시기도 하고 경험을 쌓아보고 처음에는 많이 잃게 됩니다. 주식을 할 때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연뽑기도 처음에 많이 투자를 하고 배워보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기술들이 생깁니다. 흔들면서 이제 뭐 묶고 더블로 가는 기술들이 생기고 네. 쌓아가지고 뽑고 원래 이게 그 아예 이제 대량으로 뽑으려면은 이걸 쌓아야 됩니다. 아, 쌓아야 돼요? 네, 근처에 쌓아가지고 굴려서 뽑아야지 대량으로 뽑습니다. 엄청나다. 이걸 하나를 들어가지고 네. 뽑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특히 여자분, 남자분들 자기가 갖기 원하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량으로 준비했다가 네. 선물로 주거나 또 이제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주면은 저렴하게 이제 선물할 수가 있어요. 저게 실제로 그 당시에 샀을 때는 이 조그만 게 한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품은요. 진짜 비싸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주변에 이제 대학가 근처에 대량을 뽑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오늘 종목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진단 키드 종목이니까 네. 이런 이제 여러분들 대학 때 추억담 내가 사귀었던 남자는 내가 사귀었던 여자는 다 이거를 들고 다녔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저희 종목도 보내드리고 또 한 분께는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저기 유튜브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더 빠질 줄 알고 현금 100% 들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좀 올라간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구나 하락할지 상승할지 100%에 대한 장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또 사고 싶은 것들도 있으실 거고 종목이 물려 계시면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형뽑기를 할 때도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네. 필요한 것처럼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강의 USB 한 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많은 참여 여러분들 네. 생활의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엽기토끼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님의 전 연애담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럼요. 여러분들 다 이제 저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주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다 여러분들 추억 먹고 사시는 분들을 다 네, 이해하실 네. 겁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남편분이 계시고 자녀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20년 전에 이런 추억들을 분명히 떠오르시는 것도 있을 텐데 저한테 받으셨던 분들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받으셨던 분이 이제 보내주시면은 네. USB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한 USB. 그럼요. 이제 주석 마저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뭐 예전에 인형이나 또 선물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신다는 분들은 또 문자에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즐겁게 오늘 사연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정답 문자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2차 힌트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61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매수가 3,715원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콘텐츠주인데 최근에 또 NFT나 메타버스 모멘텀도 엮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NFT 관련주로 좀 묶여온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가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NFT 관련 종목들이 좀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가기 때문에 사실 손이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요. 근데 막상 또 그러고 내가 막상 매수하니까 NFT 조정이 나오면 또 되게 또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딱 그럴 만한 가격대예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딱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뭐 손절하거나 이제 그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일단 오늘 가격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메타버스랑 게임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거래 한번 많이 나왔고 또 오늘 또 거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늘 반등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 뭐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언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NFT니까 손이 가는 건데 그럴 때에는 비중을 많이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럴 때에는 내가 한 종목에 NFT를 많이 넣는 것보다 여러 종목에 타점이 나올 때마다 분산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30%인데 차라리 뭐 5%씩 6개를 NFT를 사든가 10%씩 3개를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정도 회복되면은 비중 축소는 좀 바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조금 이탈한다. 뭐 한 3,600원, 아니 3,100원 이탈하는 흐름 나와도 마찬가지로 조금 손절하셔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는 물량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익절가나 손절가 정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좀 괜찮지만 매수가 좀 높은 측면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3,100원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20%,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품주인데요. 역시 최근에 또 바닥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장이 어려웠으니까 아무래도 종목들이 다 이제 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 중에 지문 인식 모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플립이나 폴드가 워낙에 잘 팔렸을 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양호한 종목이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롱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이 그래도 9,000원대에서 8,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이 만약에 지켜진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지금 한 20%면은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오늘 올라간다고 내일 또 올라가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종목들 혹은 인버스라도 조금 해지를 해놓으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헬로비전 매수가 6,200원에 비중 20%, 매수 후에 계속 하락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헬로비전 오늘 5,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달 내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거래 없이 빠지는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불안감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불안감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가 팔면은 바로 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비중이 또 크다 보니까 더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거든요. 다행히 뭐 몰빵이나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뭐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의견 좀 드리면은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뭐 실적이 뭐 망가지거나 그런 종목도 아니고 요즘에 이제 LG 쪽에서는 좀 디즈니랑 좀 묶여서 영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헬로비전이란 뭐 직접적인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나쁠 건 없거든요. 저는 좀 가지고 계시다가요. 6,200원 정도면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 급반등 나오면 한 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가지고 계시다가 대신에 앞으로 매수가 회복되면은 비중부터 바로 줄여주시고요. 뭐 7,000원까지 7,2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좀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당장 너무 조바심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은 한두 번 정도의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0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6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 HT 매수가 4,150원에 비중 30%,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거의 올해 내내 좀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5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는 되게 예전에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지만 실제로는 다이노나 관련된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이는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11월에 다이노나 지분 전량을 이제 처분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움직이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 기대감을 움직이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물린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손 형님들이 이제 손을 좀 뺀 상황이거든요. 사신가요 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뉴스가 나올 때 사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팔기 위해서 누군가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장소 같은 주식시장은 사방이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온 뉴스를 너무 이제 신뢰하거나 거기에 이제 흥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손절가는 1,950원입니다. 1,950원 전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 이 종목은 정말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기간을 가져가시라는 얘기가 어쨌든간 뉴스가 나올 건 다 나왔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아직 처리하 못한 물량들을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뉴스 띄우고 급등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다는 불안감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기간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할 때 이게 1년 누워버릴지 2년 누워버릴지 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만 보고 그래도 안 올라가면은 미련 없이 정리하겠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기간을 정해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거 조금 더 가져가시되 기간을 좀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950원과 함께 조금은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3번님의 문자인데요. JNTC 매수가 1,350원에 비중 20%.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계속 하락 추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바닥이 안 잡힙니다. 네.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뭐 이제 바닥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낙폭이 어디까지 더 지속될지는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매수가에 비해서도 지금 35% 이제 40% 가까이 이제 낙폭을 좀 확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목록 해결할 수 있는 구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머지 비중 80%에서 수익 날 때마다 좀 같이 좀 손절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비중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 폴더블폰 이슈 나와서 급반등이 한두 번 나올 때 좀 손실을 줄어드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일단 양봉 큰 거 나왔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매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휴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휴마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일 거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최근에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 물론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장이 좋고 하니까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늘 좋다고 내일도 좋으란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포트에 구성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해놓고 장이 빠질 때 버틸 수 있는 종목들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있으셨으면 계좌가 좀 방어가 되고 또 이 계좌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력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력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게 좀 빠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던 부분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벌써 현금 아까 이제 유튜브 보니까 아 어제 살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자꾸 매매가 손이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특히 오미크론을 떠나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건 맞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휴마시스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93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N행시가 많이 안 와서 조금 허전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휴, 요즘 주식시장 정말 힘들어. 마귀가, 하락마귀가 뛰노는 주식시장. 시장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곡소리가 들리네. 스르르 스르르 눈 녹듯이 하락이 멈추고 상승장을 기대해본다. 거의 저는 시조 같아요, 시조. 그렇죠. 이제 네. 주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도 잘 버티신 분은 그래도 오늘 상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오늘 상승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으로 다 잡아놓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멋진 N행시 문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157번님께서는 휴마시스 정답 맞춰주셨고요. 주식 투자 공부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봄을 기다리며 즐기고 있지요. 라면서 굉장히 멋진 마인드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문자 오늘 보내주셨고요. 또 바로 밑에는 0148번님. 안녕하세요. 날씨도 꿀꿀하고 제 마음도 꿀꿀했는데 세 분의 방송 보면서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과 함께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결국은 우리가 꿈과 희망을 사는 겁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과 희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작년 3월만 해도 급락을 했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하셨겠지만은 그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보셔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 문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만 해도 참 걱정이 됐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분위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엔 그래도 2800선까지 다시 또 초반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64% 강세 흐름 속에 288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매수세 들어오며 5천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수세, 이 팀의 개인들 지금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걱정이 컸었습니다. 지금 장중에 940대까지 내려가면서 10월 이후에 가장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를 따라서 조금씩 지금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2% 상승 반전시키면서 967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은 반대 상황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와 함께 개인들은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석유화학과 철강,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내년도에 민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가장 좋은 이 경기 민감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10%대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철강주 특히 포스코가 8%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 기자재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발주 초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와중에 LNG선의 투기 발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STX 중공업이 6%대,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4% 넘는 상승세 보여주며 오랜만에 기자재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원자력 관련된 그런 기조가 완벽
심각하게 나뉘고 있는 와중에 KB증권에서는 현재 앞으로 완전히 이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 워싱턴에서 한미 원자력 워크숍이 개최가 된다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 기술이 9%대까지 상승폭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핑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인 독도버스가 사전 가입자만 3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빠르게 지금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16%대까지 급등 흐름 보여주며 23,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다음 주부터는 저희 더 다양한 선물과 풍부한 내용으로 새롭게 찾아올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